고압 세척기. 와 이거야말로 파워워시지. 오 딱 껴요. 아니 이런 색이었어? 도대체 차에다 무슨 짓을 했었던 거야? 야 으야. 자 여러분 제가 누구입니까? 청소 전문 유튜버 레임 아니겠습니까? 파워워시를 하면서도 차를 청소해보고 건물도 청소해보고 비세라 하면서 시체도 청소해보고 하우스 플리퍼 하면서 건물도 뜯어본 남자,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런데 오늘 카 디테일링 시뮬레이터, 제가 차 내부를 청소해본 적은 없는데 오늘 바로 그 염원을 이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뭐지? 커피 광고인가? 오, 자동차 전시장인가봐요. 그게 나야 빠둠마. 아우 시끄러! 아들아, 내가 상 타왔다. 아싸 상이다. 이제 엔딩 보는 거예요? 뭐지? 시작부터 상을 받으면 어떡해? 보통 밑바닥에서 시작하지 않아? 마우스로 주위를 둘러보세요. 랄랄랄랄랄랄랄. 여기로 와야 되는 건가? 좌클릭으로 전화를 집으세요. 아,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핸드폰. 스페이스를 눌러 발끝으로 서세요. 어? 아, 뭐지? 이런 기능이 왜 있는 거지? 뭐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청소 도구를 모으십시오. 어디 있는데? 내 차가 되게 멋있다. 우와 이거 의자가 차로 돼 있어요? 오 이거 너무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멋있는데? 와 나 이런 의자 가져보고 싶다. 우와 이건 뭐 차 도색 그 샘플인가 보죠? 바깥에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네요. 우와 여기 차고야.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 차가 엄청 많이 있네요. 이거겠죠? 어. 자체 세척 키트. 작업을 시작하려면 차로 이동하십시오. 여기로 좌클릭을 눌러 차에 거품을 뿌리십시오. 정확하게 하세요. 우클릭을 눌러 차에 어지러움 정도를 확인하세요. 어? 차도 멀미예요? 아 파워워시처럼 더러운 정도를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어지러움 정도죠? 오 오 초록색으로 되네. 완료가 된 건 막 엄청 디테일하다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느낌이 좀 있네. 괜찮네. 솔직히 누가 이렇게 거품까지 다 묻혀가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겠어. 오 다 됐다. 고압 세척기. 와 이거야말로 파워워시지. 오 딱 껴요. 와 거품 녹아내리는 게 막 엄청 디테일하진 않은데 뭐 느낌을 되게 잘 살렸다. 나쁘지 않은데요? 와 밑에 떼국물 봐. 크으, 이게 새 차지. 좋다 좋아. 아 최근에 내 차도 지금 너무 더러운데 이거 보니까 진짜 새 차 개땡긴다. 이게 이렇게 딱 고압 세척기로 묵은 때를 씻겨내릴 때 그 쾌감이 엄청나다고요. 아니 이런 색이었어? 도대체 차에다 무슨 짓을 했었던 거야? 파워워시보다 심각한데? 잘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작업들을 모두 완료하십시오. 선반에 남아있는 키트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창문 청소 키트. 창문을 청소하려면 세척액을 뿌리고 수건을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오! 뿌려지고 있는 거 맞아? 오? 오! 아, 뭘 이렇게 쭉 닦이냐? 야, 걸레 대지도 않은 것도 닦여. 뭐야? 알키. 아 대걸레를 한번 짜줘야 되네요. 물게이지가 차오르고 많이 닦았다 싶으면은 어 이제 더 안 닦인다. 걸레가 다 젖어가지고 한번 쫙. 아 근데 짜는 모션까지는 안 나오네. 약간 아쉽다. 우리는 이런 디테일이 더 좋은데 그죠? 오 야 대박. 야 이거 이 주변도 닦아지는데? 이거 봐. 와 대박. 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닦이는데요? 세척제 안 뿌려도? 무슨 차이지? 아 청소되는 범위가 다르네. 이거 봐 이거 동그라미가 달라. 이거 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조금만 딱 진짜 걸레가 닿는 곳만 딱 끼고 여기 같은 경우는 딱 대면은 좋아. 이런 식으로 딱 끼는군요. 오, 예스 베베. 아, 나 오늘 진짜 세차해야겠다. 안 되겠다. 다 했다. 이제 차체를 닦아야 되는데 차체는 어떻게 닦아요? 차체 세척 키트. 오 예스. 아, 방금 너무 변태 같았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천장 쪽은 아, 이럴 때 쓰는 거군요. 발 뒤꿈치 스킬. 어? 발 뒤꿈치랜다. 까치발. 발 뒤꿈치는 무슨 스킬이야? 이제 자동차 인테리어 관리 키트. 시트, 와이퍼 및 트렁크 매트를 청소하려면 커버 스프레이와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세요. 짜잔. 오우 쉣. 이거 어떻게 청소해? 어, 이렇게 의자를 분리해서 여기도 어, 이렇게 거품을 오! 실제로도 청소할 때 이런 가죽 시트에다 이렇게 한 다음에 진공청소기 이렇게 싹 빨아들이죠. 지금은 약간 액체 느낌이 안 나는데 아, 자료 영상이 필요해. 실제로 청소할 때 이렇게 청소기로 다 빨아들이면 액체랑 함께 다 빨아들여지거든요. 와, 미쳤습니다. 살색인 줄 알았더니 검은색 의자였네요. 도대체 이 차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침수차인가? 됐어. 이제 어떻게 해? 어, 좋아요. 와, 색깔 차이 봐. 아니, 진짜 침수됐냐, 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거네. 에로우키 에러에 나오는 커플들이 탄 차. 차. 아, 어, 무슨 게임인지 모르신다고요? 오른쪽 위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자연스러웠다고. 홍보. 맞네, 그러면 바퀴벌레도 치워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 침수되면서 바퀴벌레는 다 밖으로 빠져나갔어. 다 된 거야? 어! 바닥 매트도 있네? 와, 미쳤다. 아니, 스크래치 난 것도 다 사라지는데요? 야, 스크래치를 빨아들이는 청소기. 미쳤다, 미쳤어. 비세라 대걸레 수준이네. 엄마야, 밖으로 나가면 어떡해요? 자, 이거. 유후! 예스, 베베! 시트 와이퍼 및 트렁크 매트. 아. 뭔 소리지? 그치, 트렁크도 깨끗하게. 아, 이거 봐봐. 가죽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빨아들이면 와, 완전 새거가 돼요. 아주 편안해져요. 이거지. 잘했었습니다. 뭔 소리지? 집에 갈 시간입니다. 깨끗해. 집으로 퇴근할 시간. 뭐지? 아, 차고를 지금 잠그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에? 야, 가게 침수되고 있는데? 헐, 망했어. 뭐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망명 높은 자동차 가게였는데 침수가 돼서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건가 봐요. 컨테이너를 하나 사가지고 다시 청소 작업을 하는 거지. 차를 청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에겐 직장, 자식들, 가족, 큰 개가 있습니다. 모두가 차를 이용하지만 누구도 큰 개도 차를 이용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외부를 청소해주세요. 서두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걔가 좀 똑똑하네. 걔가 유튜브 찍으면은 성공할 거. 차 배치. 이렇게 우클릭으로 해서 차를 배치할 수 있어요. 필 메뉴를 사용하여 상점을 선택하세요. 상점. 차체 키트. 구매. 와, 야, 방금 상점에서 봤어? 진짜 막 종류별로 다 있는데? 막 연마 세트 막 이런 것도 있던데? 기대된다. 이 단순하게 이렇게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나 봐요. 자, 차 청소해볼까요? 어, 근데 또 이것도 깨끗하게 청소하면은 진짜 깨끗할 것 같은 그게 보이죠, 지금? 이 창문 열려있는 거 아니지? 어, 이 순간 움찔했네. 가게가 침수돼서 망할 줄이야. 나 생각도 못했다. 오케이, 다 뿌렸고 이제 고압세척기로
이제 물기 닦아주고. 주인공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밝은 친구야. 지금 가게를 하나 완전히 날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아요. 그금이 그걸 대신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심정. 나는 차를 청소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멋지지 않습니까? 까치발. 지붕도 열심히 닦아주고. 다 닦은 것 같은데? 차에 거품 뿌리기가 살짝 모자란데요? 어? 아. 아, 그렇구나. 아이씨, 일을 두 번 하네. 아이씨, 물기 다시 닦아야 돼. 약간 그 뭔 소리지? 이러는 닦이는 소리도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뽀드득 뽀드득한 소리 있잖아. 뭐지? 다 닦았어. 작업을 끝내려면 전화로 이동하십시오. 전화가 어딘데? 아하. 사진을 찍기. 어떻게? 오, 야 대박. 와, 야 멋있어. 가온 효과까지 다 햇빛 받으니까 간지가 아주. 야, 전과 후를 봤었어야 됐는데. 야, 사진 다시 찍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여기가 빈 공간이 너무 많잖아. 이 카메라 자체를 이동할 수는 없는 거야? 카메라 기울기. 와우! 와우! 옷! 옷! 초점 포인트.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오, 야, 이건 진짜 대박인데? 오, 이렇게 하니까 더 멋있다. 다른 기능도 좀 볼까? 필터. 오이씨. 눈 아파. 됐어. 자, 이제 차 반환합시다. 현대건 차를 반환하시겠습니까? 네. 잠깐 완료! 별 다섯 개! 이건 뭐야? 설마 작업 시간, 아, 근데 이거는 유저 닉네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있는 본 것 같은데? 사진 벽으로 이동하십시오. 좌클릭을 눌러서 추억 모드를 여세요. 어? 와, 야, 대박! 전과 후가 나오네! 야! 갓겜입니다, 여러분. 와, 이건 정말 혁명인데요? 아, 이게 그 청소의 니즈를 아네, 얘네가. 어떤 점에서 쾌감을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차가 이전처럼 번쩍거리지 않습니다. 차체를 연마하고 광택이 오래 지속되도록 해주세요. 새로운 작업이군. 작업 수락. 상점의 연마 키트. 그래, 내가 봤던 게 이거야. 와, 경매로 차를 팔 수도 있나 본데요? 중고차 사가지고 번쩍번쩍하게 튜닝한 다음에 하우스 플리퍼처럼 말이야. 와, 대박. 소유한 자동차. 차고 업그레이드까지? 이 게임 미쳤습니다. 제 전문 게임이 하나 더 생겼군요. 일단 연마 키트 하나 구매하고. 와, 엄청 긁혔네. 와, 레드라이트로 이렇게 보는 거야? 대박. 허, 연마하는 거야? 와, 너무 재밌겠다. 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와, 어마어마하구만. 근데 이거 세차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우, 더러워. 거의 이제 러시아에 눈 쌓인 것처럼. 다 됐냐? 야, 왜 지붕 자체는 그렇게 안 더럽냐? 더러운데 티가 안 나는 건가? 까치발 좀 써요. 응? 뭔 소리야? 아니 근데 진짜 차이 미미해. 솔직히 나 아직도 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 뭐 물론 없는 거보다야 낫겠지만. 응? 아우, 숭해. 자, 다 했다. 그지? 이제 연마해보자. 아유, 번쩍번쩍해요. 오! 이게 한번 스캔한 이후에 우클릭을 누르면은 그 빨간 게 남아요. 오케이. 자, 연마해 봅시다. 어머, 너무 기분 좋아. 아, 대박. 깔끔하게 잘 다듬어 줍시다. 뭐야? 때때로 풀을 다시 바르는 걸 잊지 마세요. 풀? 오, 오, 연마제를 발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 대박. 야, 이거 되게 기분이 좋아. 깨끗해, 깨끗해. 아, 이 게임을 지금 발견하다니. 아, 정말 청소 게임 유튜버로서 슬프다, 슬퍼. 자, 의뢰한 거 완료했으니까 멋들어지게 차 한번 찍어주고. 오케이, 찍노. 찍어. 삽입 작업 완료. 아, 이렇게 랭킹이 조금씩 오르는구나. 작업을 할 때마다 빨리 추억 모드로 가서
봐야지 또. 샤. 샤. 좋아요. 새로운 의뢰. 여기저기 줄 자국이 있으니 창문을 어찌할 수가 없군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바퀴 청소? 휠 키트가 하나 필요하군요. 커버 키트, 창문 키트까지 필요합니다. 작업을 수락한 뒤에 차를 배치하고 상점으로 가서 필요한 거. 창문 키트. 잠깐만. 키트를 3개밖에 못 넣는 거 아니야? 차고 업그레이드로 전환. 오, 잠깐만. 명성이 너무 낮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렉 업그레이드. 어, 오케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아, 어, 야, 근데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되게 많다. 일단 자동차 인테리어 키트 놔주고, 휠 키트, 그 다음에 커버 키트. 좋아요, 딱 맞아요. 이제 바퀴 청소를 해야 되니까 휠 키트 먼저. 휠을 청소합니다. 야, 미쳤다, 진짜. 잠깐만요. 아, 나 지금 설레. 바퀴를 이렇게 솔로 청소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데? 아, 뭐야. 아, 그 동그라미를 꾹 누르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넣었다 뺐다 청소하네요. 아, 씨. 아, 넣었다 뺐다. 내가 할 수 있게 해줘. 뭐야, 이거. 이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닦이게끔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이런 거 직접 하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와, 끝부분은 내가 직접. 이렇게 샤. 보통 바퀴가 이 지경이 났으면은 바꾸지 않나요? 어떻게 험하게 탔길래 바퀴 상태가 이런 거야? 자, 우와, 좌. 와, 오물. 오물 나오는 거 봐. 진짜 스포츠카로 오프로드 달렸나? 자, 이제 바퀴를 청소해야죠. 까부.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휠키트로 할 수 있는 건가? 어? 아! 아, 솔로 그냥 닦으면 되는 거네. 자, 문질 문질. 오! 아니, 소리 좀 강력한 건가 봐요. 때가 아주, 오문대가 싹 벗겨지네. 어, 이건 직접 해서 좋다. 문질 문질 해줘야 돼. 어, 아니야. 그냥 꾹 누르고만 있어도 깨끗해져. 장난해? 아니, 왜 그냥 누르고만 있는데 전전 깨끗해져요? 문질러야 될 거 아니야. 영혼을 다해서 이렇게. 어? 꾹 누르고만 있는 게 솔직히 효율은 더 좋은데 난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닦을 거임. 와, 근데 이거 진짜 재밌다. 일단 솔의 움직임 자체가 되게 휠 바퀴에 탁탁탁 걸리는 느낌. 지금 느낌 나 보이죠, 이거? 진짜 닦는 느낌이 나요. 됐어! 이 창문 닦기. 옆 창문. 어? 여러분 소리 잘 들어봐요. 뽀득뽀득 소리 들려요? 대박.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 전부 다 최대인데? 그러면 메인 소리를 엄청 줄이고, 가 아니라 음악 소리를 엄청 줄이고 게임 소리를 개키워.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좌석 수리. 좌석 키트. 시트의 얼룩을 제거하려면 먼저 사포로 먼지와 기름기를 가볍게 닦아내십시오. 어? 다음으로 페인트건을 사용하여 긁힌 부분에 도색하세요. 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걸?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아, 사포야? 아, 사포로 기름 같은 거 묻은 곳을 벗겨내는 거구나. 그리고 페인트로 이렇게. 차 자체를 닦지는 않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군요. 얼룩진 부분. 됐어. 야. 잠깐만. 야, 여기 물기 남았잖아, 이거. 불편해. 창문 청소 키트로 간다. 됐어. 끝. 아니,
아직도 물기가 남아있어? 이거 차 색깔이 되게 난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섹시한걸? 아주 개성있어. 여러분 요즘에 밖에 나가서 차 다니는 거 보세요. 다 개성이 없다고요. 다 너무 암울한 흑백색 회색 계열 이런 차들밖에 없어. 어? 이렇게 개성 넘치고 이쁜 차 이런 색깔의 차들 많은데 왜 안 타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아파. 사진 찍고 하자. 어? 뭐야? 야 조종 돼? 우클릭을 누르니까 조종이 돼요. 와 사진 개잘 찍혔다. 자 반환하고. 야 이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구만. 달라진 게 없는데? 슉슉 바퀴 빤딱빤딱 거리는 거. 어 그리고 창문이 깨끗해졌네. 바퀴 이 정도면 그냥 새 걸로 산 건데? 또 이래 뭐 있어. 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나보다. 야 지금 보니까 막 시간 제한 이런 것도 있네 나중에? 얘네 목욕을 하고 샤워도 하지 않고 스파에서 돌아오는 건 정말 안 좋은 생각이었어요. 야 근데 나 이거를 하면 키트가 없잖아. 어? 아닌가? 청소할 수 있는 건가? 자동차 인테리어 관리 키트. 아 할 수 있네. 내가 가진 걸로 할 수 있어. 지금 손님들은 다 착해가지고 시간 제한 없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시간 제한 걸리면은 막 정말 전문적으로 탁탁탁 청소를 해야겠죠? 재밌겠다. 오케이 나이스. 이야 깨끗하다. 뒤에 차도 이거 아래를 어떻게 봐? 아래를 어떻게 봐? 뭐야 이 각도로밖에 못 봐? 뭐야 이 미친 똥개문. 오케이 아주 깔끔해요. 뭐 어디가 그렇게 까지셨어요? 어 앞부분이 좀 긁히셨네. 저번에 오셨던 손님에 비하면은 그래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는데 와 뒤에 뭐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쇠구슬로 긁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차가 지금 비명을 지르잖아요. 엉덩이 쪽에 불났다고. 나 예전에 그런 기억 있어. 내가 진짜 구슬 가지고 차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차에 직접 구슬을 대지는 않고 그냥 공중에서 공이 게임처럼 점프하면서 지나다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내 손을 탁 잡더니 너구나 이러는 거야. 차가 요즘 막 계속 긁히는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너 진짜 너무 억울한 거야. 나 지금 내가 나이가 34이잖아 근데 와 지금까지도 그게 기억이 너무 또렷하게 나는 게 너무 억울해서. 어쨌든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 아저씨가 그냥 놔주기는 했는데 좀 무서웠죠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자동차 긁은 스바라시는 누구였을까? 와 완벽. 와 근데 이거 초록색 너무 멋있다. 제 차도 초록색이거든요? 이거보다 쨍하진 않지만 어쨌든 같은 초록색 계열의 차로서. 어 근데 이거 진짜 간지난다. 차가 차 디자인 자체부터가 약간 그 앤틱한 감성에 엄청 비싸 보이는데요? 보통 이런 클래식한 차들이 엄청 비싸더라고. 야! 잘 찍었어! 어마어마하구만! 차 반환해주고 작업 완료! 이게 차 하나하나 하는데 스테이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장기 콘텐츠로 찾아오게 될 것 같은 카 디테일링 시뮬레이터 첫 번째 편이 마무리가 됐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